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기술 강좌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배울 기술은 조금 어려운 기술은 아니고요. 약간은 좀 쉬운 기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SLAG이라는 기술인데 이제 요소 기술이니까요. 한번 잘 보고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더블하싱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쪽 줄을 손목 쪽으로 넣는 거예요. 손목 쪽으로 넣고 중지 쪽으로 요일을 튕겨주세요. 네, 왼손 중지 쪽으로 튕겨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때 요일을 이쪽 검지손가락, 이쪽 검지손가락으로 날리시는 거예요. 날리시면서 이쪽 줄을 빼주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슬랙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슬랙이 나왔을 때,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중지 쪽으로 옮긴 다음에 슬랙이 나왔을 때 여기다가 요일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천천히 해가지고 줄이 날아가는 게 안 보이는데 이게 슬랙 형식으로 걸려야 되는 거 기술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가서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이런 식으로 슬랙 모양이 완성이 돼요. 이게 J슬랙이라는 기술이고, 이게 이제 많은 기술들을 할 때 이제 막 이런 콤보들을 하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비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네, 그때 이런 기술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상태에서 더블러싱, 손목 쪽 넘어가면서 슬랙. 네,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하시면 빠르게 휙 하고 날아가서 들어가시면 J슬랙이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요소 기술이니까 조금 쉬운 거니까 몇 번 따라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J슬랙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